Oi.예, 완벽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다 들어오셨나? 1400, 1500. 들어왔다. 네. 갑자기 V앱을 하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김밥을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김밥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뭐야, 약간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완벽한 가정주부여가지고 맛있는 밥을 항상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김밥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엄마가 여기 저희 음반사업부 회사분들한테 한 뭐야 80개를 쌌거든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온 김에 저도 먹을 김에 V앱을 켰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공개하겠습니다. 따단. 따단. 눈부셔. 비주얼 공개.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죠? 잘 먹을게요, 엄마. 커피. 아, 차가워라. 맛있네. 드셔보실래요? 아, 네.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닌데, 이벤트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저희가 만약에 팬사인회 같은 걸 돌잖아요.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날을 정해가지고 팬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개씩이라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댄스 선생님도 드렸었고, 이게 좀 소문이 좀 많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아스트로 형들을 처음에 먹였었는데 형들이 되게 맛있어 해가지고 매니저님도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매니저님도 주고 댄스 선생님도 주고 뭐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한 번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아도 먹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랜덤으로 위험한 시간 될 때. 아, 김밥 팬싸, 오케이. 아, 김밥 좋죠. 제가 원래 그렇게 막 김밥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김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을 사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막 저희 시간 없을 때나
김밥을 사먹고 하긴 하는데, 이게 탄생한 지는, 약 1년? 1년도 안된것 같아. 네. 원래 이걸 엄마가 만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엄마의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꼬막이밥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뭐 그거라도 갖고 가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래가지고 했는데 딱 열어봤는데 비주얼이 오뭐 먹을까? 이래서 딱 먹어봤는데 이건 나만 먹을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형들도 먹이고 거기서 매니저님에서 댄 선생님에서 복고 선생님에서 그리고 여기 판타지오 음반 사업부 회사분들도 지금 다 네, 드렸습니다. 맛있겠죠? 약간,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궁금하시죠? 단무지랑 계란말이, 계란말이랑 햄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여기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어묵이에요. 이 어묵이 이 김밥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밥이 잘안 보이시죠? 밥은 되게 얇게 들어가 있으면서 식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밥을 되게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밥이 씹히고 그냥 약간 밥에다가 단무지 이렇게 올리고 김 올려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데 밥보다는 이 맛을 더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꼬막김밥 조그만한 애가 햄도 들어가고 아 청양고추도 들어가요. 근데 청양고추가 그렇게 매운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매운 거 그렇게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정도면, 근데 은우 형도 먹을 정도예요. 은우 형이 진짜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이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방금 피아노 수업 받고 왔어요. 200만이 됐네요. 김밥 먹는 건데. 감사합니다. 김밥이 200만 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엄마가 진주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서울에 계세요. 동생이랑 아빠만 진주에 있는데 아빠가 그저껜가 내려왔어요. 아빠가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일주일 동안 아빠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빠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어돈 벌러 내려가야지 이랬는데 결국은 일주일 동안 서울에 같이 있다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빠가 울다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좀 오래 있긴 했거든요 서울에. 원래 그렇게 오래 안 계시는데 아주 오래 있어가지고 아빠 계속 자주 보면서 있다가 아빠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밤에 전화를 했는데 아빠한테 아빠 어디세요? 이러니까 아 아빠 지금 돈 벌러 가. 아 진주 이제 내려가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오늘도 통화를 했거든요 아빠랑. 돈잘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일주일 동안 좀 많이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다본건 아닌데. 저는 아빠를, 아빠, 이렇게 해서 코도 엄마랑 아빠랑 섞였어요. 여기는 아빠고, 여기는 엄마예요. 코는 아빠랑 엄마랑 섞였어요. 옆으로 봤을 때는 엄마 코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아빠 코예요.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너는 저를 사랑해요? 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랑해요. 머리카락 잘라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잘라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활동 뭐 하게 되면 잘르죠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김밥 어떻게 보면 1주년 된 김밥 이 김밥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김밥의 이름은 트위터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이 김밥의 이름을 정해주시는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랑 같은. 김밥 CF. 이것은 김밥인가, 오징어인가, 김밥이겠지. 하지만 이 속은 아무도 모른다. 먹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라크김밥. 알아요, 저만 웃긴 거. 근데 어쩌겠어요, 저는 제 개그가 재밌는데. 아, 이번에 그, 저희, 공명형이 나오는 극한직업. 뭐 해야 되나, 아무튼. 영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혼자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작두이 마지막 칸나가 나왔어요. 아, 만든 건 어머니인데 왜 라떼 김밥이냐? 오케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요리사고 저는 이제 홍보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같은, 홍보대사가 아니지. 어제 홍보대사하고 와가지고, 홍보대사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광고, 뭐라 하죠? 아, 전속 모델, 그래. 예, 이 김밥의 전속 모델인 거죠, 제가. 엄마 아들이니까. 응? 라큰밥? 라콩밥? 김밥 레시피 공개해주세요. 이거는 비밀인데, 근데 어차피 얘기를 해도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란말이에다가 오뎅. 근데 오뎅이 조금 특별해요, 되게. 그 회사분들도 이 오뎅이 되게 특별하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오뎅과, 양념이 되어 있는 오뎅과, 그리고 햄, 그리고 청양고추, 네,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밥, 그리고 김, 걷다가 좀 맛깔나게 이렇게 참깨 뿌려주면 끝납니다. 제가 할수 있으면 나중에 이 김밥 만드는 것도 브이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일단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입. 아, 그리고 오늘 이 80개를 만들면서 엄마 혼자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이 레시피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엄마가 80개 혼자 만드는 건좀 어려워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모와 엄마가 아는 이모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모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고생했는데 이모가 섭섭하잖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이거 커피였고 이거 물이거든요. 라키 먹방 끝. 오케이. 예,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저한테 뭐할 얘기 없으세요? 저요? 저는 오늘 뭐할 거냐면요, 피아노 한거 복습하고, 그리고 작업해야죠, 뭐. 제가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아, 학교에 있겠구나. 학생들은 학교에 있겠지. 아, 공부하러 가야 돼. 과제하러 해야죠. 할건 하면서 이렇게 놀아야죠. 자전거 타기. 오케이.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한 만큼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정말 시험 끝나고 놀겠다는 생각으로 시험 할 때까지만 정말 열심히 한번 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한 만큼 나올 거예요. 국가? 저도 옛날에 시험 봤는데, 저 형들이 계속 놀리는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반에서 2등 했거든요. 전교 1등은 아니었는데, 평균 93점. 자랑이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때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험 잘본 게. 아, 피아노 실력 기대한다고요? 기대요? 네, 뭘 바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네, 그걸 하려고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피아노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당장 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뭐 코드 뭐 이렇게 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코드 치면서 텐션 넣고 뭐 아무튼 뭔가 이쁘게 만드는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아노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된 곡을 한번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하트 5개 말해보라고요? 저는 유사 참안 할래요. 저는 5개보다 그냥 하나 둘셋넷 다섯 열 이렇게 10개 할수 있는 거잖아요. 10개 해주세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연습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화장실 갔다가 갈게요. 민토똥은 오늘도 화장실, 빠빠이. ㅎ 똥똥똥 왜안 꺼져?